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2쪽이나 13쪽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교회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것을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화해에 넣어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정을 얘기해 놓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고 회의를 열어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 이게 이제 세계의 이렇게 큰 흐름이니까 그걸 아시고 자 읽어봅니다. 1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좋아야 되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 이 교회는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파송하는 거예요.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응원하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주상과 우리도 능히 이루지 못하던 고민을 제자들의 고민을 들였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말을 마침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번에 누가 말해요? 시몬 시몬에게 말했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13절에 야고보가 야고보는 주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장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를 대표하는 건 베드로고. 그런데 여기에 시몬이 말했으냐는 시몬은 자 중간에 연배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구약에 시몬이 나오죠. 시몬 12명의 아들 가운데 야곱의 시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시몬이라고 헬라어는 뭐라고 읽을까요? 시몬이라고 읽어요. 시몬. 이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가르치는 거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 시므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야고보가 완전히 오리지널 유대인으로 히브리어로 발음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시므온이라고 해야 되나? 시몬 베드로를 지금 가르치는 거 아시겠습니까? 헬라어로는 시몬이고 히브리어로는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으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아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이렇다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하셨으니 지금에게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매일과 공매여진 것과 피를 흘려야 하고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모든 회의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부자와 신하교사. 네, 사도와 장로, 사도의 대표는 누구였다고요? 베드로. 얘기를 해도 지금 요리 두고 지금 요리 두고 다 가버렸으니까 지금. 장로의 대표는 누구예요? 야고보. 아, 주여. 사도의 대표는 누구예요? 베드로. 12명의 대표. 그 다음에 장로들의 대표는? 야고보. 야고보.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20절에 말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을, 누구한테 그 결정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해요? 유다와 신라인데, 유다와 신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편지도 붙여가지고 이르되, 사도들과 장로들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알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불가피한 부득이한 필요하는 이런 겁니다.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운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에 스스로 살아가면 자들이라 평을 하늘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기쁜 날, 행복한 날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우리가 모였사오니 잠깐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중에 중요한 핵심사항을 잘 마음에 새겨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믿는 이방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교회가 구성원이 오늘날의 이방인 교회, 우리들은 대개 귀신자와 초신자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죠? 세례를 받은 이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라고 치고, 세례를 안 받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초신자 이렇게 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목회자,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죠? 목회자라는 것은 이런 말씀 사역. 그죠? 예배를 집례하고, 그 다음에 예전을 집례합니다. 성찬식,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신방하는 일.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죠.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을 주축으로 예배와 예전을 집례하는 사람을 목회자,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들은 이제 그런 직분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목회자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애초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의 근간 형성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은 전부 유대인이었을까요? 전부 이방인이었을까요? 양쪽에 반반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질 때 누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까요? 이방인 한 사람도 없고 유대인들이 아시겠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겠다고 돌아온 사람은 전부 유대인들 아시겠죠?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두 종류인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 땅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본토백이 유대인이 있었고 이 본토백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못 돌아오고 이방 나라에서 터를 잡고 살아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자식이 태어나면 아들이면 나중에 8일 만에 뭘 해야 돼요? 화요일을 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음식도 구별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방 땅에서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할례를 받았듯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방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본토백의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 설교해가지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100% 유대인인데 그 100% 유대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을 맞이해가지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땅 같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순절 절기, 오순절은 옛날에는 맥주절이라고 했죠?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축하하러 왔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생긴 예루살렘 교회는 100%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이 됐어요. 아시겠죠?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100% 유대인 기독교인들,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섞여져 있어요. 이들이 교회를 이루었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만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만 복을 받아야지 이방인은 개, 돼지다. 그들은 죽어도 싸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구제도 하고, 자기들끼리만 보아주고 살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된 것 같죠? 느낌이 잘못한 것 같죠?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네? 잘못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십니까? 이방인도 사랑하십니까? 이방인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치듯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는데 자기들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해서 그 핍박 때문에 스테반도 죽고 막 그래가지고요 안 죽으려니까 어디요? 거룩한 나사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남겨놓고? 열두 사도와 이 장로들만 남겨놓고 다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유대 땅의 너머의 북쪽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반유대인이다. 네? 왜냐하면 조상은 열두 지파에서 야곱의 자손들이지만 혼혈로 살았거든요. 수리아에 있는 그 사람 혼혈로 살았기 때문에 반유대인이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어.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유대인, 이렇게 보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래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마리아가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단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냐고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집사들이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때는 이제 목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빌립이라는 집사가 세례도 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해서 저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것이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되게 안디옥 교회. 할렐루야.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단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하 그러냐 그러면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가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친 삶을 살게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에 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 바나바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지금 목회자처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때는 뭐 목회자는 따로 없었으니까 그냥 주니아 인도자인 바나바를 거기에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잘 믿거든. 그런데 자기만 혼자 사역하기 어려우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별 안에서 바울이 돼서 다소라는 고향에 지금 가서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가 연구하고 있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합시다 해가지고 안디옥교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해서 안디옥교가 든든히 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마나엠과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지도자 지금 막 교회가 커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끝나서 힘이 없는데 이쪽에는 힘이 더 생긴 거예요. 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말하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는 보내서 저 흩어진 곳에 가서 그들에 유대인들이 있는 데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방인까지 교회를 세우게 해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정태 얘기하면 밤빌리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갈라디아 땅이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 에베소 이런 데를 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1차 전도여행. 그 1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뭐 루스드나 그 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갈라디아 여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 여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했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방인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네? 이방인 저기 안경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딱 어서 오십시오 그냥 받아주는데 유대인 지역에 그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 이방인이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나를 받아주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어요. 너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똑같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가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다리보다 어려워. 왜? 바꿔야 되니까. 이방인들이 왜 지금까지 예수만 믿었는데 왜 할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어? 그 유대인들이 한 것이지.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유대인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려면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해라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해가지도 않고 안식도 안 지키고 그렇게 예수 믿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들이 할례도 해가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 될 것 같아? 실제로 소리 마라. 그것이 이제 15장 1절에 나와있어. 자 15장 1절 여기까지 왔는데 15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누가? 어떤 사람이 뭐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같은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여기 형제들은 안디옥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맞아요? 틀려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안디옥교에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그 백성이 품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같죠. 맞는 것도 같은데 우리는 희망인인데 저는 희망인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이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리지널 교회 처음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저것도 만든 것도 같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세워진 교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바리새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며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 되니까
그래 되니까 안디옥교회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세우라고 보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사람이고, 바울은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사역과 그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타났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너는 이방인과 이민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전한 그릇이다. 특별히 너는 이방인 성경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생각으로 완전히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그 뒤집는 10월이 10월이 상당히 걸렸습니다만 정말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방인이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바울은 갖게 돼요. 베드로는 그걸 못 가져요. 나중에 책망을 듭니다. 나중에. 근데 어쨌든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고 너무 즐거운데 행복한데 저 유대인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쟤들이 어디 와가지고 니네들 가세요! 그렇게 해야 뭐라 해도 들려요? 동탄님의 성격은 그렇게 안 하죠. 그쵸? 동탄님 성질이 급한 사람은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도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유순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동탄명성교회 너무 유순한 사람들이야. 약간 저들적인 성질을 조금 개발해야 돼. 근데 바울이 그렇게 화내지 않냐고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를 들어가. 이 당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성도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 믿고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진리인가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가 가서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어 오겠습니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헷갈리는 안경교회들도 그래 우리이라는 교회 처음 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해서 좋겠다! 좋습니다! 라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송을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북쪽을 거쳐서 아래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죠. 그 얘기를 하니까 바리바는 아니다! 이방인들도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모습을 꼭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기억하십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내가 말씀만 전했는데 성령 임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내가 생기를 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내가 그 순간에 할례를 해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우리 조상과 우리들도 매일이 어려운 이 멍에를 즉 이방인에까지 매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의 대표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저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말하기를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게 될 때에는 이방인들도 다 주님을 찾게 하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있으니 다윗이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이 예수가 안 믿어서 저렇게 망해버린다, 무너져버리잖아요.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게 될 때는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한다고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9장 10절에서 11절에 얘기하고 있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자를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이것만은 주의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을 봅니다. 무엇을 주의를 기울여야 우리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가장 중요한 기인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도 저주 가운데 태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안 지켜서, 이것을 무시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삶이 복이 아닌 거예요. 계속 오므라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을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뭘 괴롭게 해요? 관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안 지켜라, 지켜라.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맨날은 21절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오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방인 중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할례 행하고 안식일 지켰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은 어디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신명 27장. 신명 27장.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신명 27장 26절.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할지.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것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뭐가 떨어졌어요? 저주가 떨어졌는데 그 저주를 다 받아서 사람이 병들고 들어도 나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내가 농사하는 거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감이 다 뺏어가버리고, 어? 시집장가 갔는데도 내가 아내를 품지 못한 딴 남자로 품어버리고, 전부 저주가 이렇게 막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율법으로 말하냐면 인간이 그 저주 가운데 오늘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율법의 저주를 다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이계들을 다 구출 해내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0절 읽고 13절 읽겠습니다.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고 13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주를 감당하려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왜? 율법의 저주가 이미 예수님이 다 성장을 해버렸어. 신어버렸어.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도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성장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주일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세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할아버지한테 성자식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할아버지한테 서로 사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도 예수 믿음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 저주 아래 머물고 있을 일들이 몇 가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이 특별히 조의해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또 저주받을 짓을 계속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0절. 사도행전 15장 20절. 우상의 교육인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네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거 보니까요, 저 29절 봐봐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의 재물입니다. 그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세 가지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음행은 하지 말고, 아시겠죠? 네. 세 가지는 먹지 말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율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네 가지를. 그럼 네 가지를 왜 얘기했느냐?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앞에 두 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이 두 가지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제가 오늘 아직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거나 로마나 그 그리스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 절을 숭배를 했는데, 골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서 절을 했는데 그 신전에는 창녀가 있었어요. 꼭 옛날 바알신하고 똑같아요.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한 다음에 창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창녀와 못된 짓을 하고 오는 것이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했느냐? 그 신전에 바쳐진 이 재물을 먹게 되면 복이 된단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하고 거기에서 그 바쳐진 재물, 몸에다가 죽인 고기를 거기서 먹고, 그 다음 음행을 저지르고 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존재에서 해방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제 음행하고 관계 없다고 음행을 계속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방인의 우상이 계속 시켜져서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을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주의해야 될게 뭐냐? 그 우상의 신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 네 가지를 하나 딱 묶으면은 이방의 신전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어떤 신전에도 뱀뱀 마시겠다. 이 네 가지를. 근데 앞에 두 개는 뭐냐? 신전에서 행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 너 예수 믿으면 거기 가지 말라. 그 다음에 저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신전과도 약간의 관련이 있습니다만 완전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목매어 죽인 것, 피 그거 들어가기 전에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저주 가운데 해방되는 해당된 것과 계속 저주 가운데 나라로 떨어졌어. 예수 믿고도 복 받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냐?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이 바로 조상제사예요. 음식까지 먹으면 그 음식이 고린도전 11장에 보면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의 진도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의 식탁, 뭐예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우상에 빠지는 영혼이라면 그들과 영적 교합이란다. 그래서 고린도전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니?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르겠지만 그것이 누가 조상에 와서 받는 게 아니고 죽어버린 사람 천국 지옥 가는데 무슨 누가 와서 받겠어요? 다 누가 와요? 귀신이 와서 그 제사를 받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오늘 자식 자동차 사고 머리가 박살나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순간을 그치야 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 너희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럼 주님의 뜻이 있다 이거? 주의해! 이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배경 중에 있는 게 않았어요. 주어 예배, 죽은 자를 위해서 하면 죽은 자 대신 누가 와요? 귀신이 와서 그 예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 예배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 예배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는 천국과 지옥을 가버렸는데 거기다가 꽃을 받으면 누가 와서 받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향품을 피우면 누가 와서 받냐? 다 귀신이 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요, 11년 사는 귀신이 바글바글해서 천장이고 그래서 함부로 이 장례식장에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을 그냥 받아버리니까. 중환자실에 왜 어린아이들이 못 데려갑니까? 중환자실 귀신이 방금 받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가니까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7살 밑에 못 들어가고 중환병원에 가봐야죠. 못 들어갑니다. 왜요? 바로 귀신이 침투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이 지금 말해서 바이러스 내는 것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면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상숭배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더 큰 거예요.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 범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는 경우는 음행은 좋습니다. 주의 성전을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내가 멸하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신약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숭배하고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벌려야. 목매어 죽인 것은 뭡니까? 개를 죽이는 거 있잖아요. 개를 죽일 때 목매에다가 죽이잖아요. 옛날에 죽일 때 따서 죽는 것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모든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목을 따서 죽여요. 왜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전부 땅에다가 피를 흘리라고 해서 율법에 다 읽어보면 다 나왔습니다. 예, 신명기 12장이나 뭐 레위기 17장 읽어보면 다 나왔어요. 피를 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땅에 쏟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받아가지고 땅에다 쏟았다. 제사를 지낼 때도 그 고기를 바로 태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를 먼저 제사장이 받았다가 번제단 뿔에 바르고 섞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피를 이제 빼내는 거예요. 그럼 왜 피를 그렇게 빼내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라고.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피는 곧 생명이라, 육체의 생명이라, 피가 곧 죄를 속한다. 피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채 먹게 되게 되면 생명을,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그 생명을 사람들이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이 된다는,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무효화되게끔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 여러분, 개고기 잡쳐야 되겠어요? 안 잡쳐야 되겠어요?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약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안 먹은 지 상당히 됐는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약 개를 잡수신다 한다면 그 개를 잡는 사람이 특별히 부탁해서 그 피를 다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개구리를 따로 요리하십시오. 얘기해서 개구리 먹으면 문제 없지만 피채 먹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을 볼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12장 후손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피채 먹는 개구리 드시지 마세요. 후손을 위해서 신명기 12장 23절로 25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의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5절까지 볼까요?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피는 뭐 생명인데 생명은 누가 주관하게 되세요? 하나님만 주관하고 하나님 것이니까 네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멀리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채 먹는 고기 들어있는 고기는 대대로 잡수지 마세요.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하고 관계는 없어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관계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후손까지 복을 받으려면 우상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3-4대까지 저주가 있는다고 했어요. 오늘 피채 먹게 되면 피채 먹지 않게 되면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거꾸로 피채 먹게 되면 너의 후손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거 해서 천국과 지옥과 결정된 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의하게 되면 우리의 후손까지도 복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거기에 담겨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지 않고 만들어 먹어도 된다. 물론 만들어 먹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저주를 다 성장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해버리신 저주를 다시 불러들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구원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면 구원하고도 멀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후손이 복을 받는 게 지장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요 정도는 지켜야 돼요. 요 정도를 지키게 되면 우리 후손이 복을 받아.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후손이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 데서 어떻게 하냐? 준비한 복. 그래서 이제는 아 그렇구나. 피차 먹는 거 먹지 않고 은혜 조심하고 우상숭배 끊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그렇게 존경합니다만은 장례식 일어나도 장례비 안 드리면 기도만 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큰 마음이 있으니까 죄악하면 기도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만 예배 특별히 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주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복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아서 우리 교회 이제 6년 지나서 7년째는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지 내년 정의 감사주의에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건드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준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그 재물을 놓는 것, 은행은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자손들이 우상의 재물을 놓는 것